지금부터 공학수학 2 중간 발표를 하게 될 융합전자공학부 1914513 김중민입니다. 저는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그리고 선형 폐기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분 분석, 즉 PCA는 고차원 데이터를 고차원 데이터와 가장 비슷한 저차원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입니다. 차원 축소를 왜 하느냐 하면 머신러닝에서의 수천 혹은 수만 개의 특성 중 유의미한 특성을 찾기 위함과 동시에 훈련을 느리기에 결과적으로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원 데이터들의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 PCA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들의 구조를 가장 잘 유지하면서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들의 분포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축을 찾아 그 축에 정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축을 설명할 수 있는 벡터를 Principal Component, 즉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찾는 이유는 분산이 커야 데이터들 사이에 차이점이 명확해져 데이터 손실을 가장 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찾으려면 각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야 합니다. 공분산이란 둘 이상의 변량이 연관성을 가지며 분포하는 모양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분산을 뜻하며 그 공분산을 행렬로 표현한 것이 공분산 행렬입니다. 데이터 행렬 X에 대하여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n분의 1 곱하기 X의 T승 곱하기 X로 나타냅니다. 선형 변환 X에 의한 변환 결과가 자기 자신의 상수배가 되는 0이 아닌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하며 이 상수배 값을 고유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람다가 고유 값, 벡터 x가 고유 벡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식을 이용해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구한 공분산 행렬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해 이렇게 PC1을 구하게 되고 PC1의 수직한 PC1 다음으로 데이터들의 분포가 최대가 되는 PC2를 구합니다. 만약 이렇게 2차원 공간이라면 PC1에 대한 PC2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3차원 이상일 때는 PC2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스크립플롯을 이용합니다. PC들을 스크립플롯을 통해 보면 몇 차원까지의 감소가 적절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면 3차원까지의 차원 감소가 가장 합리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3차원까지 차원 감소가 가장 합리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요인 분석을 설명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공통 차원들을 통해 추격하는 통계 기법을 말합니다. 다수의 변수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추격하는 것이 요인 분석의 주 목적입니다. 요인 분석을 위한 개념적 모델을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F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잠재 요인을 뜻하고, 여기 X들을 실제 관측된 변수, 그리고 U는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때 모든 변수는 요인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 식에서 B는 요인 적재 값이라고 하여 각 요인에 할당된 가중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밑에 식에서의 W는 요인 점수 개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타낸 식을 통해서 요인 점수를 구하고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요인으로 추격할 때 실제 관측 값을 대신하여 분석에 사용합니다. 다음, PCA와 FA는 둘다 다차원의 자유로부터 그보다 적은 몇 개의 변수를 얻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PCA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수많은 변수를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는 차원 축소의
목적이고, FA는 변수들 간의 상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공통 요인을 추출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또한 PCA는 변수들 간의 제1주성분, 제2주성분 등 중요성의 순위가 존재하고, 그리고 FA는 변수들이 대등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회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형 회귀는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y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발생할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선형 회귀를 설명하자면 새로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의 목적은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식 y는 mx 플러스 b에서의 기울기 m과 절편 b를 찾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놓고 직선을 그렸을 때 당연히 실제 데이터와 선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차를 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오차, 즉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오차는 양수, 음수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모든 손실을 제곱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손실을 구하는 것을 평균 제곱 오차, 즉 MSE라고 부릅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모든 데이터로부터 나타나는 오차의 평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습니다. 앞서 설명한 손실을 함수로 나타내면 화면 같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를 임의로 정한 다음에 조금씩 변화시켜가며 손실을 점점 줄여가는 방법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갑니다. 이를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며 기울기와 절편을 계속 변경해가면 결국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에서 최적의 값으로 실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학습률이라는 것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률이 만약 이렇게 학습률이 이렇게 듬성듬성 조성된다면 최적의 값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습률이 이렇게 너무 작게 된다면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최적의 값으로 실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최적의 학습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